이 나라 교육의 문제를 지적한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 등 해외 대학에서는 대양을 누비는 참치급 인재를 속속 배출해내는데 우리는 서울대조차도 한강에만 머물 자버급 인력만 키워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 창의적이지 못한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는 그런 글인데요. 아 저는 그 글에 나오는 이 참치급 인재 또그 자벌급 인력 그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제 그건 그냥 뭐이 참치가 굉장히 그 빛깔도 좋고 또또 등치가 또 크지 않습니까? 그런 참치급 인재 또 자벌급 인력 그 이런 그 표현들을 보면서 문득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참치급 인물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우리는 우리를 이 자부급 인력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전락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질문을 문득 이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삼손의 삶이 바로 딱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사사기 1 3장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이이는 태에서 o n s 로부터 하나님께 바 s 진 나시린이 s o n 그 다음에 그가 불 a m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 하나님은 삼손을 향하여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시고 그를 o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삼손의 그 행동들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건 하나님이 그를 이 참치급 인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반해서, 이건 자버 수준, 자버. 딱그 자버 수준의 그런 모습을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왜 꺼내 들었냐 하면요. 은 지금까지 이 삼손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 일색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와, 와, 와서는 완전히 다른 삼손의 성숙한 모습 하나를 발견하기 탈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삼손의 성숙한 모습이 뭐냐 하면은요, 우선 본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원수 나라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삼손을 잡으려고 올라와서 유다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치려고 올라왔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지금 삼손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요. 그 삼손을 붙잡아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제 넘겨 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이 12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불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그리고는 13절에,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을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에서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게,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요. 지금 동족들이 나 살겠다고 그렇게 같은 동족인 삼손을 이런 식으로 결박하고 끌어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삼손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그렇게 결박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살펴봤지만 삼손은요. 나기 특병 그 부실한 낙이 특별 하나로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 삼손이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그 순순히 결박 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순순히 결박 당하고 있는 삼손을 보는 겁니다. 이게 참 독특한 모습인데요.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삼손은 왜? 분명히 자기에게 괴력이 있는데, 싸울 힘이 있는데, 힘 하나 쓰지 않고, 그렇게 순순하게 결박당하는, 그래서 적에게 넘겨지는 그 과정을, 그런 수모를 당하고만 있는가? 대답 간단합니다. 왜 그랬다고요? 지금 자기 동족들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못된 짓을 자기에게 저지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있어서 유다 사람들은 자기 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자기 동족 유다 사람들은 나기 특별로 몰살시킬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삼손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삼손의 태도는 사사기 15장 8절에서도 볼수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게 어떤 상황인 가면은 삼손이 그 여우를 잡아다가 그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밭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 짓을 저지르고는 이제 어디로 도망가고 숨어드느냐. 자기 동족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블레셋 진영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삼손은 왜? 자기 동족이 사는 곳으로 숨어들지 않고 블레셋 진영 그 위험한 블레셋 진영으로 숨어들어갔을까? 이것도요. 자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이 곤란한 일을 겪을까봐. 더 쉽게 말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빌리로 빌미로 자기 동족들을 해코지할까봐 동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위험하지만 블레셋으로 숨어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진 게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너무 대조적인 그림 아닙니까? 한쪽은 유다 사람들은 자기 살겠다고 자기 동족을 자기 동족 삼손을 잡아다가 불레셋 사람에게 넘겨 주는 이런 짓을 저지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한쪽 삼손은 어떤 경우라도 이 동족들은 내 적이 아니다. 제가 이 본문의 상황을 가지고 참 많은 시간 머리로 생각을 하고 장면을 떠올려 보고 또 반성도 하고 그렇게 봤습니다. 왜 오늘 한국 사회를 보면은요.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다가 망할 나라 같아요. 틈만 나면 우리끼리 싸워요.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지금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뭐 핵을 만드니 마느니 이렇게 그냥 서로를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남북 갈라졌으면 됐지 동쪽과 서쪽을 갈라져가지고 호남이니 영남이니 이러고 있는 게 이게 딱 지금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삼손이 보여주는 그 자기 동족을 향한 그큰 마음이 너무 그런 관점으로 제가 성경 인물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대부분의 인물들은 다 삼손과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기 동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인데 그처럼 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 달렸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끊임없이 원망을 쏟아내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그냥 모함을 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막 숨을 쉴수 없이 집요하게 자기를 괴롭혔던 게 그게 모세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상처를 많이 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니까 모세의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도발적인 기도를 해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멸하지 않으시기를 바란다고 그러면서 자기 온몸을 내던지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모세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예레미야를 괴롭혔는지 오죽했으면 예레미야 20장 8절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지 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막 포악하기 짝이 없는 그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를 향하여 이런 수치와 수모와 치욕과 모욕을 주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예레미하지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토록 타락해 있던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이런 고백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여러분. 특세 마지막이라고 하는 주중지표로는 마지막이오라 하는 오늘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 받은 은혜는 우리는 이 은혜의 물꼬를 주로 어디로 트느냐를 고민해 볼 때가 된거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걸 전부 내 가정으로 다 물꼬를 다 들이부어 가지고 막내 영혼,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모, 여기로만 한정 짓고 국한하는 참 부끄럽고 미숙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 특세 마지막 날 삼손을 보면서 모세를 보면서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이 지금 외국으로 많이 나간대요. 그리고 또 젊은 가정이 내 이놈 한국에서는 못 살겠다 그러면서 외국으로 나간대요. 우리 집 사람이 그저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 좋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세계로 뻗어 나가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한 마음으로 가지 말고, 비록 이런 복잡하고 상처도 많이 주고 상처도 많이 받는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조국으로 그렇게 가지게 됐지만,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은혜의 물꼬를 그저 내한몸잘 먹고 잘 사는 것내 가족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국한시킨 것들을 우리가 좀 반성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빈부격차는요 이게 지금 뭐 보통 이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있는 사람은 막 점점 그렇게 또 그게 또 부를 축적하고 그 공직자들 그 재산 이렇게 목록 발표할 때다 그런 건 아니지 만뭐 어떤 사람들 보니 6 개월 사이에 또 재산이 얼마가 늘었대더라 뭐몇 억이 늘었대더라 뭐 이런 기사를 종종 보면서 저렇게 그냥 삐까뻔쩍한 그런 그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은 막 내버려둬도 재산이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느라고 뭐 재택할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돈은 점점 늘어나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전셋값 없어가지고 지금 결혼할 결혼 약속한지가 3년 4년이 지났는데 살 방이 없고 집이 없어서 결혼을 미루고 있는 이런 청년들이 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한둘이. 그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을 뭐내 통장에 돈만 많으면 뭐 그만이지 이게 어떻게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갑질이라고 하는 이런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 저질스러운 이런 일에 휘말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요 어떤 그 사회학자의 강의를 그 듣다가 충격을 받은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직접 옮겨왔는데 들어보세요. 2004년도에는 스펙을 3종 세트라고 했습니다. 학벌, 학전, 영어 점수. 그런데 1 0년 동안 이것이 세 배로 늘어나서 학벌, 학전, 영어 점수, 의학 연수, 공모전, 자격증, 봉사활동, 인턴 여기에 충격적이게도 성령수술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들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통계 하나를 이 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내가 듣고도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2016년도, 작년이죠? 2016년도 국가지 국업공무원 4,120명을 선발했는데 그 시험에 21만 8530명이 떨어졌어요 2016년도 국가직 국업공무원 4120명을 선발했는데 그 시험에 21만 8530명이 떨어졌어요 내가 듣고도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 4천명 뽑는데 20몇만 명이 응수해, 응시해가지고 2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시험에 떨어지는 현실이 이게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나는 뭐 집도 하나 있고, 뭐 통장에 돈도 두둑하고, 뭐 직장도 있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건요,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미 없는 주입식 교육으로, 오늘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들 보세요. 인성 교육은 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저께, 그, 그, 얼마 전에, 그 여학생 온몸에 그 붉은 피로 물들여가지고 무릎 꿇고 있던 사진 다 보셨죠? 어제 여러분 그 어린 애가 그 끔찍한 어린아이 사례를 해가지고 하나이는 무기징역을 받고 하나이는 청소년 법정 최고 징역 20년을 받고 이게 오늘 이 시대의 폭력에 물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현 주소 아닙니까? 청소년들 자살 혼란스러운 가치관, 성적인 타락, 말로 다할수 없이 지금 혼미한 이 시대에 예수님 우리는 늘 하나님 우리 아이를 그런 악한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만 드리고 있는 게 타당한 일입니까? 내 아이 하나 바르게 잘 쓰면 무슨 소용이에요? 온 세상이 타락해서 그 아이를 제대로 가만두지 않는 세상이 된다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 특세 마지막 날 삼손의 그 정신을 우리도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 내 동족에 대하여 그들이 비록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나를 지금 잡아다가 불레제 사람에게 적, 적국에게 넘겨주려는 악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거기에 맞대응하지 않는 오늘 이런 우리의 생각이 좀 넓어지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더 높은 곳을 지향하라 그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참 반성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살던 시카고에요. 한교회의 목사님이 막 설교를 막 너무너무 잘하셨대요. 그래서 그 시카고에 막 교회가 이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매주 일마다 새 가족이 몰려오고 주목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막 금방 이제 새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 300명이 넘어서는 그런 열매가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거에 이제 좀 헷가다 해 가지고 막 그만 해 가지고요. 얼마나 목이 곱고 성도들을 그냥 막 대하고 막 휴가 막 이렇게 막 마음대로 막 쓰고, 막 월급 올려달라고 막 대놓고 요구하고, 걸핏 하면은 기분 나쁘면 나 그만둘 거라고, 나 사표 낼 거라고 막 그런 말을 막 종종 하고, 뭐다 들었던 얘기를 해서 뭐 정확한 팩트는 제가 모르겠지만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견디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수많은 아픔, 갈등을 제가 전에 들으면서 마음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뭐 했다고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뭔 일로 그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그렇게 그냥 기고만장하다가 쫓겨나버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포만감이 너무 빨리 온거 아닙니까? 목표가 너무 작으니까 기껏 꿈이라는 게 사람 좀 모으는 거 그 꿈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남의 일입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반성해야 되는 게 무슨 포만감은 그렇게 빨리 오느냐고요. 네, 이, 이 대목에서 늘그사례로 드는 우리 부교역자 출신 이 있잖아요. 우리 임원성 목사라고. 지금은 그 시애틀에서 지금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은요. 등치도 커요. 식당에 가면은요. 거의 저의 두배 반을 먹더라고요. 저는 반 공기만 먹으면 배가 다 차요. 얼마나 먹는지 몰라요. 그 제가 영적으로 제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난 그분의 그 식성을 생각해요. 제 문제가 뭐예요? 위장이 작아 가지고 반 공기만 먹으면 포만감이 와 가지고 막 숨을 못쉴것까지 배가 부르는 거.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막두 공기, 막세 공기 먹고도 히딩커처럼 너는 아직 <laughs> 배고프다. 사람의 용량이 다 틀려요. 이게 육적이에서 망정이죠. 영적으로. 그 시카고의 그 교회 목사님. 한 300명 모이는 그, 그 성장 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월급 올려달라. 나 휴가 됐을 거라고. 기분 나면나 사표 낼 거라고. 협박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이런 철한 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용량을 키워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용량을 키워 주시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원대한 꿈을 꾸고 사실은요 설교 순수로 치면 이게 목요일날 나오는 본문이 이걸 내가 아껴 뒀다가 토요일날 쓴 거는 내 얘들을 들으라고 우리 중등부 고등부 잘 들어봐 예수 믿는 우리 청소년들. 예수 믿는 젊은이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냥 코앞에 보고 뭐 점수 몇 점, 성적 뭐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큰 꿈을 꾸고 높은 곳을 바라보고 포만감을 그렇게 쉽게 느끼지 않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바울이 노래하듯이 외쳤던 그런 꿈을 가지고 그렇게 앞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주일학교 어린 꼬맹이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 우리 기존 세대 어른들 부터가 하나님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용량을 넓히고 그 코앞에 끝만 바라보는 우리의 이 초라한 모습에서 멀리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는 그런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한 주간의 특세를 다 묶어 가지고 이제 여러분 삶 속에 문득 문득 기억을 하면서 드려야 될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는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넓어져서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좀 꿈을 꾸며 기도하는 그런 크리스찬,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양해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런 꿈을 주셔 그 이게 교회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키컷 삼손은요 이제 나중에 그 삼손 그 스토리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삼손은요 여자랑 얽힌 에피소드 세 개가 그 기록이 전부예요 하나 님 주신 그큰 힘을 가지고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또그큰 꿈을 놓고 기도하고, 저는 안중근 의사 아시죠? 그 만주 하얼 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라는 침략의 원흉을 사살하고 순국한 독립운동가 아닙니까? 몇년 전에 어느 TV 프로에서 그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기 전에 그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에게 옥중에 있는 아들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는 걸 보고 제가 눈물을 제가 흘렀던 기억이 나요. 그 어머니가요, 지금 옥중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들아, 옳은 일을 하고 받, 받은 형이니 구차하게 삶을 구. 아, 왜 이렇게 뜨던 거래? 이 중요. 다시 하겠습니다. 아들아,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구차하게 삶을 구글하지 말고 죽어라. 대의에 따라 죽는 것이 이 의미에 대한 효도이다. 또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 세상에서 너와 다시 재회할 마음이 없다. 내가 너를 위해 수의를 만들어 보내니 이것을 입국하거라 여러분 세상의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똑같거든요. 짐승도요.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에 대해서 보호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통해소리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중근 회사 어머니는 그 본능이 없는 겁니까? 안중근 회사 어머니는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입니까? 그런데 지금 아들이 지금, 지금 그 사형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편지에다가 눈물로 눅진 위로의 편지 쓰지 아니하고 아들아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구차하게 삶을 구글하지 말고 죽어라! 대의에 따라 죽는 것이 이 의미에 대한 효도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너와 다시 재회할 마음이 없다. 내가 너를 위해 수혜를 만들어 보내니 이것을 잊고 가거라. 저는요, 이렇게 편지 쓰시고 이 어머니가 일주일은 알아 누웠을 거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일주일이 눈이 붙도록 하면 울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수 있는 이런 어머니의 큰 마음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큰 마음이 안중근 의사 여러분 그때 몇십 년더 살고 죽거나 그때 그렇게 옥사하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존경받는 그런 아들이 된그 어머니의 기쁨을 예견하면서 그가 이 길로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이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 북한에 신음하는 우리 동족들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이 인간이 끄어놓은 금 저쪽 북쪽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북한을 두번 다녀왔잖아요. 제가 평양에 그 양강도 호텔이라는 38층에 37층인가 머물면서 밤 10시에 평양 시내를 내려다보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딱 10시가 되니까 온 평양 시내가 불이 꺼지는데요. 착착착착착착 구역별로 불이 다 꺼지는데 삽시간에 흑암의 도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양강도 호텔에서 평양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너무나 많은 축복 중에서 내가 38선 이남에서 태어났다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었네요. 내가 하나님께 누리는 축복이요. 눈에 보이는 뭐 현금 주고 뭐 좋은 대학 보내주고 뭐 이런 거가 아니고 내 존재가 축복이더라고요. 그 말은 오늘도 우리가 38선 이북에 태어나 오늘도 저렇게 신음하는 인간 이하로 살아가는 그 동족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이웃 사랑부 우리 교회 복지재단 기도해야 돼요. 이따가 우리 일주일의 은혜를 결산하는 헌금을 드릴 텐데 이 헌금은 전에 가평 우리 마을을 위해서 지금 또 쓰여질 거예요. 저는 가평우리마을 설계하시는 그 너무너무 고마워요 건국대 교수님이신데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과 연관된 설교로 우리나라 1인자라고 평을 듣는 이 교수님이 재능기부 그 바쁜 분이 그저께도 화요일도 만나가지고 함께 꿈을 꾸고 그래서 저는 가평 우리 마을에서 정말 장애인들도 치유가 되고 비장애인들도 치유가 되고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꿈을 꾸는 힐링센터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송림중고등학교의 자리를 잡은 의미가 뭐냐 그저 온 동네 사람 주차 불편이나 끼치고 차나 막히게 하는 폐만 끼치는 초라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지역 사회를 살리고 약하고 상한 자들에게 꿈을 심어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적과 아군은 구분하고 살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러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세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 오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 엘리압이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맞상대하려고 하는 그, 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모독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많은 데서 대놓고 이철딱선이 없는 자식이라고 네가 뭘 알고 여기 왔냐고 그렇게 들이퍼붓을 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형 엘리압의 그런 들이퍼붙는그 욕설 같은 이야기 앞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29절 다윗이 이러대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는 그 다음 30절 돌아서서, 이게 중요합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내가 이 말씀을 왜 주목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한국 교회는요. 원수막이 영적인 골리앗 앞에 다윗하고 형 엘리압이 미치도록 싸우고 있는 현실이에요. 한국 교회를 보면요. 사탄은 힘 별로 안 써도 돼요. 지들끼리 싸우다 지들끼리.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아요. 이게 딱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윗이 왜 위대하냐? 지금 형이 아무리 자기를 못 오게도, 형이 아무리 자기를 그렇게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자리로 몰고 가도, 그래서 다윗이 그것 때문에 분노가 느껴지고, 울분이 느껴지고, 상처를 무더기로 받는다 해도, 어떤 경우라도 형은 내 형이지 골리앗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형은 내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분간 못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권사, 박권사, 적도 그런 적이 없어요. 김장노, 이 목사, 여기서 이 목사는 제가 아닙니다. 막 당에 때만미치듯이 미워하고 미치듯이 싸우고 골리앗은 팔짱 끼고 당에 들어와가지고 잘 논다. 더 싸워라, 더 싸워. 옛날 뭐할 일이 하나도 없네. 시들끼리 다 싸우다 저렇게 다 망하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게 그거예요. 사랑하는 며느리 여러분, 그 시어머니가 아무리 미워도요, 시어머니는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하고 끝내면 수많은 사랑하는 며느리들이 얼마나 또 상처를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어머니 여러분, 그 며느리가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요, 그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적과 아군은 구분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특세가 맞춰지는 날 여러분이 기도할 거 하나님 내 며느리를 용서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고 살자는 거예요. 이제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좀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어제 설교는요, 참 부끄러웠어요. 저는. 왜냐하니까 사실은 어제 설교를요. 다 완성을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아, 초저녁에 잠깐 눈 붙이고 밤을 새웠거든요 밤을 새웠는데도 불구하고 설교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설교를 3단계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인간 노력의 결과물을. 강조하는 라맛 레히에 머무는 사람들의 세 가지 약점 그건 어제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런 연약한 자리에 빠져 있는 우리를 은혜의 감격이 내포되어 있는 애낙고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 이걸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그 은혜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가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원래 설교 제목이 타는 목마름으로였거든요. 근데 첫 번째 밖에는 설교 준비가 안 됐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준비가 안 되고 안 오니까 여러분이 어제 그래도 은혜를 받더라고 그때 진짜 내가 놀랐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게 분명해요. 사실은요, 둘째, 셋째는 준비가 안된 상태로 올라와가지고 끝이 허지부지 끝나버린 설교예요. 그렇고 이제 내려오니까요 마음이 너무 쓰라리잖아요.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밤을 새워가지고 막 머리는 아프고 게다가 또 마음이 헝쾌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1 년에 한번 있는 설교인데. 방심하다가 내가 설교도 마무리를 못하고 강단에 서서 허지부지 건넸구나. 그래가지고요. 사실 그 어제 원래 제가 의도했던 거는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목마른 나의 영혼 이걸로 연결해서 이렇게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찬양도 막 뒤죽박죽이 되고 그 목마른 나의 영혼을 반주자는 알고 또 반주하는데 갑자기 또뭐다 일어나가지고 뭐 어제 무슨 찬양했죠? 뭐 기억도 안 나요. 막 그래서 막 찬양부터 뒤죽박죽이 돼. 여러분 제가요. 찬양 인도하거나 설교할 때 유난히 소리를 크게 지르는 날은요. 저게 지금 설교가 안 풀리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제 막 있는 대로 소리 지르고 이제 세 번째 돼지를 제대로 못 풀어 가지고 막 찬양인 하에서뭐막 소리 지르고 나가 가지고 어제 그 병원에 가서 그 주사 맞고 목 때문에 목다 나가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세요? 마음이 좀 어제 아팠어요. 그리고 좀 힘들었습니다만 오전에 딱어가고 끝냈습니다. 노래 하나 딱 부르고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돌이킬 수 없는데 엎질러졌는데 그 제가 오전에 좀 마음이 힘들다가 딱이 노래 부르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불행하게도 그다음 가사가 저는 몰라요. 이것만 계속 불렀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혼자 부르기 좀 그러네.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딱 제가 진짜 이 가사를 선포하고요. 마음에 딱 정리가 됐습니다. 왜? 금요일 날 지금 다시 설교 준비하고 해서 내일 이 귀한 청소년들과 젊은이들과 마지막 설교, 마지막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이잘 준비가 안된것 때문에 의도한 대로 말씀 못 전한 것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오늘 또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딱 마음을 정리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어제 오늘 다 합쳐가지고 뭐 수면 시간 통틀어서 다섯 시간도 안 돼요. 그렇지만 늦게까지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에 불타오르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어제 금요일 날 온전하게 다 전하지 못한 말씀들, 그 아쉬움을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원 없이 토해 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 가사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거는 빌립보 3장 12절, 13절이요. 빌리포스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그다음 보세요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가사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결론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또내 남은 삶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것다 잊어버리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 지난 여러분의 실수 지난 여러분의 죄지었던 기억들 성령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꿈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더큰 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